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가 조금 안 됐어요. 겨울 같으면 아주 깜깜할 텐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6시도 훤해졌죠. 지금 라이트를 켜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작업할 때 항상 라이트를 켜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대낮에도 라이트를 켜고 작업을 합니다. 지금 오랜만에 차선 도색에 사용하는 페인트를 하차하고 있죠. 모니터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러면은 약간 흐리잖아요. 그러면 더 잘 보이죠, 모니터가요. 모니터 설명을 잠시 한번 드리면은 왼쪽은 왼쪽 전방 1, 2, 3, 4 차례대로 왼쪽 전방 후방 카메라 우측 전방 그리고 또 후방 카메라 그 맨 위에 있는 자그마한 모니터는 오른쪽 뒷바퀴를 비춰주고 있죠. 작업할 때는 대부분 이걸 다 켜고 작업을 하죠. 오늘은 요 작업 영상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행 영상을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비가 왔고 6시가 되니까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6시에 예약을 해놓으면은 비가 막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비가 오는데 과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6시가 돼서 딱 오면은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종종 있어요. 이날도 그렇게 가물다가 비가 온 날인데 이렇게 작업할 때 그쳤다가 또 비가 내리죠.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 오락가락 했어요. 하물며 어디 제가 이제 기지창 들어갔는데 새파레트만 하차하면 됐는데 비가 와서 제가 못 내리고 건물 안에서 창고 안에서 하차를 하는데 제가 하차 안 하고 거기 기지창에 있는 지게차로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사인 받아갖고 가만히 대기만 하고 있다가 요금을 받아갖고 왔어요. 뭐 가끔 그런 적도 있어야죠. 일을 안 한 대신 그 대신 시간은 흘렀지만 가서 대기를 했기 때문에 요금을 다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거 금방 하차하죠. 날씨가 좋고 또 땅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작업하는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 정도면은 하차하는 곳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너무 급격히 꺾지만 않으면은 이곳 땅이 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조건 또 비 온 다음에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땅이죠. 자, 이렇게 항상 저는 이제 작업할 때는 이 모니터를 전부 켜고 최대한 활용을 하죠. 후진할 때도 이제 후진 카메라를 보면서 작업을 하고 또 감지기도 삑삑대고 이렇게 여러가지 제가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음이 든든해지죠. 예전에 제가 이 캠에 대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천군만마를 거느린 느낌이에요. 제 눈은 비록 두 개지만 저 말고 저를 도와주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작업도 뭐 상당히 간단한 작업이죠. 몇 파레트 되지도 않아요. 한 10파레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10파레트라면 뭐 간단한 작업이죠. 근데 하필이면 이날 똑같은 시간에 반대쪽에 또 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겹치다 보니까 다른 사무실 지게차를 보낼 수밖에 없죠. 모든 지게차 작업이 전화 들어오는 게 딱 하나 끝나고 하나 들어오고 이러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일이라는 게 항상 겹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게차들도 다 같이 먹고 살고 나눠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국 상생만이 살아갈 길이라는 얘기예요. 영없는 지게차끼리 경쟁에서는 서로 힘들어지죠. 일은
곱배기로 일하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그게 바로 제사 깎아먹기 경쟁이란 겁니다. 어차피 경쟁하거나 지게차금 싸게 한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일을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금은 받을 만큼 받으셔야 되죠. 무조건 싸게 해준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죠. 싸게 지게차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지게차 작업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칠어지고 불친절해지죠. 근데 요즘 지게차 요금을 7만원씩 받고 있잖아요. 근데 기름값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경유값 자체가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2,000원이 넘어가 버리죠. 아 정말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좀 멀리 가거나 아니면은 40분 꽉 채워서 하는 일은 정말 하기 싫을 정도예요. 잘못하게 되면은 만약에 한 15분 가서 40분 일을 하고 또 15분을 돌아와야 되면은 1시간 10분을 일을 하고 7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정말 잘못하면은 적자 납니다. 지게차가. 지게차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각종 부속 같은 거 또는 소모품 같은 거 또 시간이 되면 갈아야 되는 교체해야 되는 이런 거 있죠. 엔진 오일이라든가 필터라든가 또는 뭐 체인이라든가 유화보스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시키면은 잘못하면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게차 40분 요금에는 그 모든 것과 제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거잖아요. 한 업종의 기술자라면은 보통 하루 일당이 30만원씩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일은 많이 안 하지만 하루를 제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당을 나와야 되죠. 자영업하는 입장이라면은 내 일당도 나와야 되고 지게차를 또 투자해서 작업을 하기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 지게차 값도 나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40분에 7만원 받으면은 오 이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사실 괜찮지가 않습니다. 직장생활하면 퇴직금이라도 있지만 자영업이라는 명목하에 뭐 따로 퇴직금이 있진 않죠. 자 여기 이제 작업 끝났고 이제 주행을 한번 살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공기가 상쾌해요. 밤새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아주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사무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줌으로 당겨보니까 많이 흔들려 보이죠? 뭐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화질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이 동영상을 줌으로 당겨보니까 못 볼 정도죠? 막 어지러워요. 이렇게 보통 때는 요거 세 개만 켜고 주행을 하죠. 후방 룸밀러 대신 이 후방 가운데 있는 후방 카메라를 보고 좌우측에 전방 카메라를 두고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합니다. 보통 때는 모니터 다 켜고 다니면 좋은데 이 배터리가 감당을 못해요. 모니터 다 켜는 순간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짧은 거리 다니다 보면요. 뭐 충전이 안 되면은 지금 같은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겨울이 돼 버리면은 시동이 걸리지 않을 만큼 전압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최대한 이 배터리를 아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행할 때는 가운데 거 두 개만 키든지 아니면 보통 세 개 정도 키고 주행을 합니다. 오른쪽에 빨간 거 보면은 거기 이제 온도 표시랑 이 전압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확인해 가면서 모니터를 끄기도 하고 키기도 합니다. 배터리 관리 잘 해야 돼요.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배터리 관리 잘못해 놓으면은 겨울에 갑자기 추워졌을 때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제가 이제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배터리를 한 3개 정도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는 항상 만충전을 시켜 놓는데 만충전을 시켜 놓더라도 자연적으로 방전되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배터리를 한 번 더 충전을 시켜줍니다. 정말 시동 안 걸리면, 겨울에 시동 안 걸리면은 정말 난감하죠. 이제 올겨울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량을 다 수리를 하고선 다시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어떤 트러블을 일으킬지 아직 확인을 못했죠. 오랜만에 푸르른 녹지대가 굉장히 푸르러졌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정말 올해는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날 비가 많이 내린 날이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굉장히 나무나 이런 풀들이 싱싱해졌어요. 확 살아난 느낌 있죠? 공기도 좋아진 느낌이고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줌으로 안 하고 카메라로 직접 가까이 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까이 되니까 좀 잘 보이죠? 이렇게 주행하면서 이 모니터만 보고 주행을 해도 저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제 사람이 습관적으로 직접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정확할 것 같아서 직접 보게 됩니다. 모니터는 특별한 경우일 때만 보고 있어요. 일단 저걸 켜고 있으면 무의식 중에 그 이제 마스터에나 이런 휀다에 가려진 그 물체나 사람이나 또는 자전거나 자동차 같은 거를 순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모니터는 제가 꼭 켜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이 방금 하차를 한 번 쳤는데 저한테 신호를 주시네요. 제가 이제 시간보다 일찍 갔거든요. 일찍 가서 빨리 내려드리니까 우리 화물차 사장님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무사히 작업이 끝났고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또 이제 앞으로 장마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 이 동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장마가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